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자, 이제 시간을 많이 뛰어넘어 1483년부터 1546년까지 살았던 마르틴 루터를 보죠. 콜럼버스가 언제 푸른 바다를 항해했죠? 동시대인 1492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콜럼버스가 유대인이었거든요. 배에 탄 사람 전원이 유대인이었죠. 1492년에 추방령이 내려져 유대인은 모두 아부월 9일에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유대인 무리를 데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 떠났죠. 여러분이 쉽게 들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루터가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그 책을 볼 수 있죠. 책에서 말하길, 우리 크리스천은 거부당하고 정죄받은 백성인 유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들이 우리 가운데 살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한 거짓말과 비방과 신성 모독을 알고 있다. 이에 관해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한다. 마르틴 루터의 조언입니다. 첫째, 회당이나 학교에 불을 지르고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묻고 흙으로 덮어 다시는 그 건물의 돌이나 재를 볼 수 없도록 하라. 이는 우리 주님과 기독교계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크리스천에 관해 공개적으로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묵인하거나 고의로 용납하지 않음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다. 과거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용인했던 것 그리고 나 자신도 몰랐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둘째, 그들의 집도 허물고 파괴할 것을 권한다. 그들이 집에서도 회당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이 집시처럼 지붕 밑이나 헛간에서 지내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그들의 자랑과 달리 그들이 우리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통곡하고 애통해하면서 유배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셋째, 우상 숭배와 거짓말, 저주, 신성 모독을 가르치는 그들의 기도서와 서적을 전부 몰수할 것을 권한다. 넷째, 그들의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생명과 신체를 잃게 할 것을 권한다. 그들은 모세의 말씀을 빌미로 불쌍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음으로 그러한 직분을 가질 권리를 정당하게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또 이어서 보면 유대인에게는 노상에서의 안전 통행권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권한다. 그들은 영주 관리, 상인 등이 아니기에 시외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집에 머물게 하라. 사람들이 유대인의 집을 전부 무너뜨린 것을 잊어버렸나 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길, 여섯째, 그들에게 고리대금업을 금지하고 모든 현금과 금은 보화를 빼앗아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권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그들의 회당을 불태우고 앞서 열거한 모든 것을 금지하라. 그들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가혹하게 대하라. 모세도 광야에서 이와 같이 하여 3,000명을 죽이고 온 백성이 멸망하지 않게 했다.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행동을 승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였고 이제 모두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 나는 면제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나무죠. Yeah. So, anyway. 어쨌든 또 다음 내용을 보면 다들 십자군을 기억하시나요? 십자군 시대 당시
유대인은 우리 사이에서 유대인으로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강제로 세례를 주고 개종시켰죠. 유대인이 아니라 가톨릭 신자 또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했습니다. 히틀러가 어디서 모든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히틀러는 루터교인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루터교인이었죠. 히틀러는 바로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홀로코스트의 시발점이었죠.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때까지 씨를 심고 꽃을 피웠습니다. 홀로코스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많은 부모가 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자녀를 가톨릭 수도원이나 가톨릭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자녀가 이방인처럼 보일 수 있도록요. 그리고 나중에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벗어나면 다시 자녀들을 찾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나고 부모들이 자녀와 가족들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떨어져 있었던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1년에서 2년 사이에 더 자랐을 아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도 자녀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There was a rabbi who would 한 랍비는 수도원에 가서 사제들에게 이곳에 유대인 아이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제들은 없다고 답했죠. 교회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했으니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모두 크리스천으로서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의 부모가 왔을 때 이곳에는 유대인 아이가 없다고 했죠.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시켰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합리화했죠. 그런데 모든 유대인은 쉐마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눈을 가리고 합니다. 여기 작은 유대인 꼬마도 눈을 가리고 있죠. 하셈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엘로케이누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가사 중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나올 텐데 슈테틀은 마을을 뜻합니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쉐마를 배우고 익히죠. 자, 이제 영상을 틀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랍비 요세프 카하네만은 한 교회에서 이곳에는 유대인 아이가 없다고 부정하는 말을 들었다. 랍비가 쉐마 이스라엘을 외치자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눈을 가린 채 엄마, 엄마를 외쳤다. He raised his hand. 손 흔들어 작별 인사했네. 어머니 눈에서 아픔을 보았어. 네 살 난 소중한 아들을 두고 가셨지. 아이의 신앙과는 다른 신앙을 전하던 잿빛 돌성체 안에 아이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림자 속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네. 그가 말했지, 내 아이야 돌아보지 마라. 그러나 눈에 어른거리는 모습 하나, 어머니 얼굴 위로 흐르던 눈물, 그리고 마지막 호응과 함께 들려주셨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애타게 기다리신다. 주 우리 하나님, 주는 오직 한 분. 철문 깊숙한 곳에서 전쟁과 미움의 악취로부터 멀리 떨어져 아이는 미친 세상에 대해 알지 못했네. 우리를 믿으려 그들이 말했지. 우리의 믿음만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단다. 우리가 내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을 덜 수 있게 해주렴. 아이는 과거와 고향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어렵고 외로웠지. 생생하고 선명했던 마을의 모습은 점차 흐려지고 사라졌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알라.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애타게 기다리신다. 주 우리 하나님 주는 오직 한 분. 전쟁의 바람은 마침내 지나갔고 한 사람이 신성한 임무를 수행했네. 흩어진 유대인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곳곳을 돌며 먼 곳을 여행했네.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이들의 믿음을 되살리기 위한 여정. 잿빛의 차가운 요새로 들어가자 당신 민족은 우리 중에 없어. 그들이 말했네. 하늘에 계신 하심이시여, 그가 속삭였지. 부디 제가 실패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을 부르기 시작했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알라.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애타게 기다리신다. 주 우리 하나님 주는 오직 한 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알라.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애타게 기다리신다. 주 우리 하나님 주는 오직 한 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애타게 기다리신다. 주 우리 하나님 주 오직 한 분. 외치세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소리를 애타게 기다리신다. 주 우리 하나님 주는 오직 한 분. 유대인 아이들이 눈을 가리고 쉐마를 부르기 시작하자 랍비는 누가 유대인 아이인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방인이 유대 민족의 믿음에 동참하게 된 것뿐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이 장에 크리스천은 한 명도 없고 오직 유대인만 나오는 것을 아시나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 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누카를 말씀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의 최후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주장했죠.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살 수 없다고요? 그리고 이후 열방은 뭐라고 했을까요? 유대인은 우리 가운데 살 수 없다고 했죠. 유대인으로서라는 말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을 나라에서 쫓아냈죠. 이후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유대인이 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살지 못했고 유대인은 우리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처럼 유대인의 추방이 일어났죠. 모든 나라가 곳곳에서 유대인을 추방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충만함은 들어오는 이방인의 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물이 완전히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이방인의 충만함은 이방인의 무르익음을 의미합니다. 작물이 무르익기 전에는 추수하지 않죠. 하나님은 교회가 자라고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자기 조상의 죄를 회개했죠.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의인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한 일을 보면 다니엘은 70년의 연수를 알았고 70년이 다 되어갈 즈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은 못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복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핵심은 미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에서 우리가 일어나 나라를 위해 중보할 것이냐 그러지 않고 잘못한 것은 저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잘못을 짊어지든지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닐지라도 자신을 민족과 교회로 여기고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며 교부들의 행동에 관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조상의 행동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로서 초대교회 교부들에 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함께 일어나겠습니다.